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희 집에 있는 다육이 간엽식물, 그리고 네, 여기는 제가 요즘 많이 들었어요. 희귀식물. 네, 고가의 희귀식물도 있고요. 네. 참 뿌듯합니다. 아주 많이 늘었어요, 가지수가. 그리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동안에. 한 제가 1월부터 사드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3개월 됐네요. 3개월 되니까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예, 사랑과 정성, 예, 항상 관심을 가지고 키우니까 이렇게 예쁘게 풍성해졌네요. 예, 그동안 이제 제가 분갈이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거를 하나도 못 보여드렸네요. 오늘은 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사용했던, 네, 이것, 네, 이것을 사용한 후 그 후기를 좀 올리려고요. 아, 진짜 식물들이 반짝반짝해졌어요. 벌레가 없으니까. 그 천적 벌레들이, 이거 이제 사막 1위 응애 스칼 플러스 이거 걸어놓은 거고요. 아주 반짝반짝 하고요. 새 잎도 이렇게 벌레가 없으니까 막 마구마구 나와요. 네, 이게 네 개로 왔었던 게 벌써 여섯 개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이제 이거 한 개로 왔던 게, 네, 이렇게 하나가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아우, 잎이, 아우, 요거 하얀 잎도 나오고, 네, 잎이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색감이 지금 이거 새로 나온 잎도, 와우. 네, 그거 이제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이것을 사용한 이후 이렇게 예뻐졌다는 거. 식물들이 반짝반짝, 벌레들이 하나도 없어요. 날아다니는 벌레도 없고 교다니는 벌레도 없고, 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모두 모두, 네, 깍지벌레가 다 없어졌어요. 여기는 특히 이게 이제 굉장히 잎이 많으니까 특히 깍지벌레가 많았었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둘러봤어요. 위에도 좀 뿌리고 밑에도 뿌렸더니 여기서 이제 깍지벌레 약 그 조금 있다가, 네, 어떤 깍지벌레를 뿌려줬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다가 다 깍지벌레 약 뿌려놨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깍지벌레가 없었지만 더욱더 벌레들이 이렇게 천적 벌레들이 그 깍지벌레를 미리미리 다 이렇게 퇴치를 해줘가지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는 또 이파리가 다닥다닥 붙어서 여기 가운데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 얘네들이 다 먹었나봐요. 이제 요 밑에 여기 가까운 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뿌려놓기보다 요거는 이제 배분 용기인데, 분배 용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제 항상 여기서 살살살 기어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먹겠죠. 네,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단인도 이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깍지벌레가 좀 꼈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요거 아주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잎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벌레들이 없어지니까 다닥다닥 붙었죠. 당연. 네, 홍산 비스트도 아주 깔끔해졌고요. 제가 오늘 물을 좀 줘가지고 물이 물기가 좀 있네요. 이거 좀 털어줘야 되겠네요. 이따가 뽁뽁이로 좀 물기를 좀 털어줘야 되겠어요. 싱싱합니다. 오늘 물을 줘서 제가 이제 여기 위에 깍지벌레 약을 뿌렸어가지고 그거를 다 털어내느라고 물을 줬거든요. 네, 영상 찍으려고. 네, 이렇게 다 깔끔해졌습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깍지벌레가 다음에 이렇게 저번에 굉장히 많이 깍지벌레가 있었는데, 와, 예쁘죠? 네, 아주 예쁩니다. 요것도 이제 이게 좀 잎이 촘촘하게 해서 이런 게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제가 위에도 뿌려주고 밑에도 뿌려줬었거든요. 위에는 오늘 물 주느라고 다 버렸고, 예, 요거 약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또 분배 용기에다 또 놨습니다. 네, 요거 아주 다 예뻐요. 원래 요거는 뭐 깍지벌레 없었던 것들이지만 오늘도 물을 줘가지고 더욱더 싱싱하고 예쁘네요. 네, 이런 것들. 요게 조금 응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응애 약이 막 겨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겨다니는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겨다니더니 이게 싹 이렇게 아주 깔끔해졌어요. 예뻐요. 뿌에블라.
오렌지 에보니 깔끔하고 네 네비천스도 아주 예뻐졌네요. 네,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응애 천적하고 까마지 집장 한 개 다 없어졌어요. 이거 이거는 스피칼 플러스 응애야.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싹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네, 보세요. 새로 나온 잎도 깨끗하고 먼저 잎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졌죠. 이렇게 저희 집에 여기는 희귀식물 코너 멋있죠. 희귀식물 코너가 저희 집에 다시 생겼어요. 이렇게 다육이 코너인데 네 이렇게 이런 코버티에 약들을 써서 이렇게 응애와 깍지발효를 완전히 네, 박멸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응애뿐이 아니라 응애약뿐이 아니라 깍지벌레약, 응애약, 무슨 진딧물, 뿌리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약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더 더워지고 벌레들이 네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요거를 미리 이렇게 놔두시고 뿌려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좋은 약 코퍼트에 좋은 천적약의 천적이 그러니까 벌레의 천적 깍지벌레의 천적 응애의 천적 진딧물의 천적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벌레들이 다 와서 잡아먹는 거죠. 네, 잡아먹어서 이렇게 식물들이 아주 깨끗해졌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코퍼트에 응애약과 네, 깍지벌레약 요거 깍지벌레약은 네, 깍지벌레약은 이거 크리소파거든요. 크리소파는 깍지벌레에도 해당하고 진딧물도 이거는 다 잡아줘요. 지금 아직 많이 덥지가 않아서 진딧물 안 생겼지만 진딧물이 생기면 이게 아주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좀 뿌려줬고요. 여기 각종 잎에다 다 뿌렸어요. 네, 이건 깍지벌레약이고 이렇게 이제 촘촘한 다육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게 아주 큰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해졌어요. 저거 응애약 응애 천적의 그거를 효과를 아주 많이 봤답니다. 아직도 이렇게 조금 네.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응애약 코퍼트의 응애약 워스키 멀티 얼티마이트 지증의 1위 응애약과 스피칼 플러스 사막 1위 응애약 크리소파 네 크리소파 세 가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도 이게 깨끗하게 식물을 키우시고 싶으시면요. 그 코퍼트의 스마트 스토어 제가 링크 걸어드린 곳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고요. 네. 마음에 드신 거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